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US 스탁의 우리 김동관 PD님 오늘 네. 장원석 본부장님을 대신하여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우리 또 언제나 함께 해주신 네. 이양영 위원님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김동관 PD님은 방송이 네. 오늘 첫 데뷔 네, 그렇습니다. 이신 거죠? 네.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사실 많이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아니, 누가 이렇게 정장을 차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제 스스로가 아, 그래요? 첫 방송이다 보니 네. 아니, 그런 방송 나오자. 아닌데 약간 미쿡 느낌인데 아, 약간 그래요? 이렇게 넥타이 풀어 헤치고 이런 느낌인데 어, 이분은 호주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호주에서 이런 스타일이라고 아, 호주는 약간 네, 정자, 이런 약간 그런 영국 분위기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미국 스타일로 네, 그럼 영어 발음도 약간 호주 느낌으로 영국식 발음 그쪽이겠네요? 다 섞여있는 아주 요상한 발음이라서 아, 그래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뭐 영어 단어 이야기할 때 살짝살짝 네. 살짝 네.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 약간 긴장을 하셨다고 해요. 예, 긴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 네네, 이 교수님께서 알아서 잘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네, 믿고 예. 있습니다. 저도 엄청 떨고 그렇게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베스트 워스트 종목을 볼 텐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베스트 보실 거예요? 제가 워스트 하고요. 네. 우리 김동관 PD가 베스트. 긍정적인 거? 어,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먼저 형님께서 한번 네네. 하시는 거를 보시고 네네. 네네. 방송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그럼 워스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종목이 지금 스퀘어와 그리고 스푼렁크, 네. 투유 이렇게 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아 워스트 종목 여기 있군요. 네. 아, 근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시작하기 전 오늘 특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림 한 장만 먼저 설명드리고 어떤 네, 거죠? 예, 네, 그다음 그림 함께 한번 보시죠. 예, 준비해봤는데요. 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위너스 앤드 루저스라고 있잖아요. 네. Winners and losers 어떻게 발음하죠? 똑같이 정확한 한번 해주세요. Winners and losers 뭔가 좀 네. 다른 느낌. 아, 우리 이 교수님 발음만 듣다가 네. 우리 김 PD님 발음 들으니까 다르네요. 어, 그러니까 네. 전 30년 전에 엉터리 배웠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제가 어떤 그림인지 잠깐 설명드릴까요? 네. 그림이 세 개의 선이 있는데요. 가운데서는 지난 2020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유통업종 전체의 지수거든요. 어, 리틀 전체의 네, 리틀 전체고요. 제 위에 있는 거가 S라는 회사인데 네. 온라인 쇼핑 중에 하나인데요.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아래는 메이시스 아시잖아요. 네. 전통적 백화점인데 그냥 최저가 가고 있거든요. 저걸 의미하는 그림이 세상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리테일이 아주 나빠진 것도 없어요. 네. 과거나 지금이나 6개월 전에 똑같은데 잘 나가는 건 엄청 잘 나가고 그쵸. 안 되는 건 계속 안 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뭐냐면 똑같이 세상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렵긴 전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좋은 건 엄청 잘 나가고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베스트랑 워스트랑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은 잘 나가고 네. 이 가운데 또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우리가 네. 또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네. 관련한 투자도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워스트 기업부터 네네네. 먼저 보신다고 했는데 네. 노드스트롬과 카니발, 웨스파고 이 세 네.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노드스트롬부터 좀 볼까요? 무슨 네. 일이 있었나요? 네, 노드스트롬은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백화점 남아서 그나마 그래도 약간 명품들도 있고 네. 그런 유명 백화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금 전에 봤던 그래프 기억하시잖아요. 네. 백화점이건 온라인이건 파는 예를 들어 옷 같은 거가 팔리긴 여전히 팔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쌀을 사건 네. 맥주를 마시건 무슨 김치를 쉽게 우리랑 김치를 먹긴 먹는다는 거죠. 안 먹는 게 그쵸. 아닌 건데 문제는 김치를 직접 가서 사느냐 온라인으로 사느냐 딱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온라인 쪽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드스트롬에서 팔리는 나이키도 팔고 네. 다 파는데 나이키를 저기서 파는 게 아니라 아니면 온라인으로 산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게 되기 때문에 노드스트롬은 지금 올해도 이번 주만도 주가 또 5%가 또 떨어졌고요. 아시다시피 경제활동 재개를 했던 12개 주가 최소한 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백했거든요. 왜냐하면 LA나 웬만한 데가 빠른데도 술을 못 마시게 하거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내 레스토랑에서 안에서도 먹겠었거든요. 이제는 안에서 먹는 게 다 금지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큰 움직임이 하나고요. 노드스트롬도 같은 그런 처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앞서서도 잠깐 저희가 이제 잘 나가는 리테일 쪽 좀 이렇게 부진해야 하는 리테일 쪽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니발. 네. 사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싸서 샀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요. 지금까지 해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1, 네. 2, 3위는 역시 아마존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현재. 그리고 그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있고요. 4위가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요. 테슬라가 $1,200를 넘어섰더라고요. 대박이죠. 잘 아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꾸 갑자기 물어봐서 할 얘기를 까먹었는데요. 네. 1위부터 제가 오늘 40위까지 다 많이 갖고 가지고 있는데요. 있는 주식. 카니발이 20위 정도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니발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제가 크루즈를 타갖고 10박 11일 갈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지금 당장. 당연 그보다 많이 떨어져서 샀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그 다음 그림은 카니발 나올 텐데요. 카니발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고 네. 지금도 계속 주가는 또 떨어졌다는 거죠. 뭐 카니발뿐만 아니라 네. 같은 맥락에서 항공주도 약간 그렇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샀는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여행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편하게 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네네. 지금이 정말 역사적인 저점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스트 두 번째 카니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웰스파고? 네, 웰스파고는 이제 잠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지금 다 망한 건 아니거든요. 잘 네.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번 주에 엊그저께 지금 연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거가 이제 은행들이 예전에 리만 사태 때 그냥 무너진 은행들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그런 것을 테스트하는 거를 건전성을 보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여기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너희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너희들 조건이 안 되면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배당 줄여라 얘기했거든요. 지금 약간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사주는 이슈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사주는 이미 2월 3월 달에 큰 은행들이 이미 앞으로 1년 동안 안 하겠다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배당이거든요. 배당을 줄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걱정했는데 바로 나온 게 JP모건 자기가 검사해봤더니 문제 없다는 거예요. 주겠다 그랬어요. 골드만삭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 다 준다 그랬는데 웰스파고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웰스파고가 지금 예측으로는 최소 50%를 줄일 것 같아요. 50%.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 웰스파고가 지금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은행들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보합률이 조금 늘렸는데 주요 은행 중에서는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떨어진 거 4% 가까이 떨어졌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스트 종목은 지금 이제 리테일 쪽에 있어서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네네. 그 기업이죠. 노드스트롬과 또 카니발, 웰스파고까지 세 가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김동관 PD님의 차례입니다. 네네. 이제 베스트 종목 봐야 되는데 지금 네네. 스퀘어와 또 스플렁크 투요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스퀘어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아, 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항윤 교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종목이라서 저한테 말해 좋아하시죠? 아, 네. 들어보시면 왜 좋아하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외국 가서 쇼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스퀘어라는 거는 여러분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지금도 사상 최고 쭉 가고 있고 네. 이번 주에도 또 15%를 또 올랐어요. 스퀘어가 뭐 어떻게 파는? 스퀘어가 파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푸드트럭 같은 데서요. 네. 푸드트럭에서 뭘 사 먹으면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지만 요즘은 카드만 갖고 다니고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5, 6년 전만 하더라도 현금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미국이거든요. 네, 네. 요즘은 없어도 카드를 다 하는데 딱 그렇게 조그만 아이폰이면 아이폰? 예쁜 아이패드 그렇게 딱 거치대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자기가 주문하고 딱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딱 저런 화면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딱 터치하고 바로 끝나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하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레스토랑 가면은요. 뭐 먹고 제가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네. 해외는 대부분이 미국도 테이블에서. 네. 호주는 어때요? 네, 테이블에서 이렇게 네. 저런 포스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다 두면 네. 사인하고 포스기를 가져요. 보통 가져가서 결제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이렇게 아니죠. 조그만 거면은 이제 가지고 와서 네네네.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세요? 요즘 다 그 웨이트리스나 웨이터가 갖고 오잖아요. 뭘 갖고 오잖아요. 네. 갖고 와서 현장에서 그냥 팁도 보면서 얼마 냈나 보면서 네. 부담스럽네. 딱 찍고 다 가잖아요. 그 기계가 바로 지금 그런 걸 결제 시스템 하는 거지 스퀘어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우리 피디님이 아쉬워야죠. 아, 네. 그래서 하고 스퀘어. 싶었는데 네. 이렇게 스퀘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분량이 네. 좀 약간 네. 우리 오늘 이 교수님께서 분량 욕심 살짝 내신 것 같은 그런 냄새가 제가 맨날 납니다. 이쪽 갔다가 사이드 네. 있다고는 가운데에 사면 욕심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모 부장님 안 계실 때 예. 네. 1등 하세요. 분량 많이 찾아주시고. 아니에요. 스플렁크는 저는 사실 처음 네. 보는 기업이에요. 저도 엊그저께 처음 들었어요.
어떤 기업이에요? 사실 이 스플렁크는 개발자나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 접하기 힘든 기업인데요. 일단 보시면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과 분석이라고 네.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니까 네. 하나의 기업을 예로 드릴게요. 예,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 네, 원택트 수혜 중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네. 배달을 하면 다 디지털로 하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모바일로, 어떤 분은 PC로, 어떤 분은 뭐 전화로. 네, 전화로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다 각자 다르게 네. 데이터가 분류가 되고 있어요. 네, 3번 카메라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로 모여서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분들이 네. 시각화돼서 아, 지금 뭐 북미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제가 되고 있다. 아, 데이터베이스가 쫙 모이는군요. 네, 시각화를 딱 시켜줘서 왜 영화 보시면 이렇게 네. 이런 자리에서 뭐 준비해라고 네.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쫙 뭔가 네. 그래프에 펼쳐지는 네.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영화. 영화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 관련된 네네. 분야가 더 커질 그런 네네. 기업들이 이러한 플랫폼이 단순히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네. 직접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경쟁사가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엄청 큰 경쟁사인데 네, 그 사실 경쟁사들보다 마켓셰어가 네, 1등입니다. 아 정말요? 마켓셰어가 진짜요? 네네. 이 마켓셰어가 1등이기 때문에 상당히 놀랄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왜 좋지? 그럼 믿을만한가? 당연히 사이버 보안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쵸. 네, IT 전문 리서치 기업인 네 가트너사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를 했는데 당당히 1위를 1등을 하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요. 연초 대비 약 33% 올라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반드시 하셔야 될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사실 됩니다. 사실 이러한 이제 분석과 데이터 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좀 분석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도 네네. 더 많이 필요한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스플렁크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네.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스플렁크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To You? 네, 그렇습니다. 초콜릿 이름 아니에요? 네, 아, 제가 하려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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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었는데 하셔서 네, 네, 이 투유는 네.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면 온라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네, 보통의 저희가 아시는 교육기관들 그리고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내가 메가스터디고 내가 이러한 교육을 당신들에게 제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투유라는 기업은 그게 아니라 뭐 하버드, 예일 이러한 최고의 명문 대학교의 뒤에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만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온라인 프로그램 최근에 매니지먼트 최근에 굉장히 바빴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3개의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 그리고 예일, 뭐 존스 홉킨스, 뭐 호주에도 뭐 세계 명문 대학들 다 있잖아요. 호주? 제가 다 가려고 했던 대학들이에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과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네네.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네. 있는 그런 베이스를 담당해주고 있고요. 신기한 게 입학 전형부터 마케팅 그리고 교육 당연히 실시간 그런 서비스들 그리고 졸업까지 졸업 후에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까지 네, 서포트를 해주는 네, 그런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약 아 죄송합니다. 참 떨려가지고. 네. 아, 요 네네. 영상이 이제 정말 짤로 돌아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면 결혼식 하면 내가 풀어야 되겠네요. 김동관 매니저님의 소개 되겠네요. 예,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네네. 예, 연초 대비 지금 63% 66%? 63% 이상 네. 상승을 했고요. 네네. 사실 이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저희 아크 인베스트먼트 많이 네.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 캐시우드 가는 건데. 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교육 부분에서 가장 주목하는 그런 테슬라 기업입니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난리 났죠. 네네. 근데 그분이 이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솔깃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 얘기 잠깐 해드릴까요? 네. 그 아크 이메스도 얘기 나올 때니까 네. 많은 분들이 테슬라 얘기하면 네, 니콜라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니콜라 어떻게 보냐고? 네, 진짜 네.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뭘 하는지 아세요? 니콜라는 관심 없다고 하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No comparison. 다시 한 번요. No comparison between Nikola and Tesla. 그런 영어를 했는데 네네네. 한국말로 왜 자꾸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까요? 뭘 번역해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말로 얘기하면 니콜라는 택도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니콜라는 네.
테슬라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분 나쁠 거라고. 그렇죠. 예, 어떤 그 꼬꼬마가 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까부냐 이런 그렇죠. 느낌을 들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동환 PD님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영상을 정말 고행후에 간직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제해야 되니까 어떻게 오늘 방송 처음 해보셨는데 소감 네. 어떠셨어요? 계속 출연하고 싶으신 막 마음이 드나요? 아, 네, 너무 출연하고 싶은데 반응을 보고. 많이 보고 네, 네. 예, 마음을 가짐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최소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성장 교육도 경제학 미국 호주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갖고 성장 섹터 쪽에서는 네. 전화 장호석 본부장 못하는 거를 저희가 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네. 사실 그동안 네. 뭐 좀 아쉬웠거든요. 이런 맞아요. 새로운 기업들이 없어서 맞습니다. 우리가 우려먹고 한 기업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 근데 오늘 맞아요. 우리 피디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새로운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희가 자랑하는 게 있잖아요. 자랑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대표님 단독. 단독. 스플렁크나 SPLK이죠. K죠. SPLK. KK. 네. 그리고 투유. 대한민국 단독입니다. 아니, 첫 공개, 첫 공개. 네, 첫 공개. 진심이죠. 여기서 첫 공개인 거죠? 아니요. 딴 데도 한 번도 없어요. 딴 데도 하나. 그렇게 너무 속단하진 않아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이 교수님의 의견일 뿐 저희 방송국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우리 청년분이 알아주시고요. 네. 오늘 또 고생하셨어요. 또 나오세요. 아, 네.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US스타 김동관 PD님 작곡 매니저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